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도 조금 늦었네요. 6시 29분입니다. 네. 날씨는 흐리지만 이렇게 이제 거의 해가 이제 떠오를랑 말랑 저쪽이 동쪽 하늘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가 늦게 뜨는 편이긴 한데 거의 햇빛이 이렇게 다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밝아요, 지금. 밝은 하루입니다. 예. 와, 3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23일, 수요일. 예. 지금 기온은 한 영상 1도, 2도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제는 좀 영하의 날씨였거든요. 오늘이 훨씬 포근하네요. 느낌상.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안에 내피는 또 입고 왔는데요. 그게 조금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요. 대신에 살짝 날씨가 흐리고 그 다음에 안개가 좀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걷기는 뭐썩 나쁘지 않은 날씨 괜찮습니다. 이런 날 나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걸어주면 예, 건강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인드를 정리를 좀할 수가 있죠. 나중에 또 여름이 되면은 지금 이랬던 약간 쌀쌀한, 예, 약간 좀 차가웠던 그 날씨가 그리워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많이 즐겨놔야 돼요. 좀 그냥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은 우리 이 대자연을 충분히 즐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오늘로써 제가 아마 걷기를 시작한 지 187일 차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 훌쩍 넘었네요. 작년 9월 18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3월 23일. 예, 6개월 훌쩍 넘었죠. 앞으로 또 6개월. 그 다음 6개월. 계속해서 해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 예, 기네스북 한번 가야죠. 어쩌면은 이 아프리카 TV 전체에서 휴방 없이 방송을 하는 최고 기록을 이미 수립했는지 몰라요. 아,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닐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만 단 하루를 빠뜨리지 않고 대신에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상 요즘에도 한 30분 내외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방송 분량 면에서는 조금 이제 더 늘릴 필요가 있긴 한데요. 좀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방송 분량도 좀 늘릴 생각이고요. 예. 다만 매일매일 이렇게 휴방 없이 방송을 이어오는 것으로는 예. 제가 좀 이렇게 잘 유지해서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죠. 딱 걷기도 걷기지만 말이죠. 항상 그런 겁니다. 운동하고 말이죠. 그런 식사, 예. 어떤 식사 조절 문제. 운동과 식사 조절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거의 진리인데요. 운동만 하고 뭔가 먹는 거, 식사. 막 불규칙적으로 하면서 막 불량식품 같은 거 먹으면 예. 그만큼 또 운동 효과가 없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식사 조절도 좀 잘 하면서, 만약에 다이어트가 계획이었다면 조금 먹는 양을 탄수화물 양 뭐 좀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좀 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운동을 해주면, 운동도 유산소와 무산소를 적절히 배합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유산소, 저녁은 무산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력 운동이요. 오늘도 운동 일정이 좀 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근력 운동을 좀 할 텐데요. 제가 올해는 또 새로운 컨텐츠 이렇게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준비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컨텐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뭔가 새로운 컨텐츠, 걷는 풍부에 새로운 것을 하는 풍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앞서서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식사 조절을 하는 게 여간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운동하는 만큼 또 이런 먹성이 또 좋아져가지고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좀 늦은 시간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주를 좀 곁들이면서, 특히 걷는 풍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맥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맥주 위주의 식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약간 생각을 좀 고쳐 먹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혼술을 하건 뭐 1인 회식을 하건 뭐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뭐 하다가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3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합니다. 길 걷는 풍부고요. 앞에 길이 막혔네요. 여기 조심해서 가야 돼. 조심해서 가야지. 여기 있어요. 빠져나가고. 이렇게 길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회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길 위에 뭔가 천 같은 거, 헝겊 같은 걸 덮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놨던데, 이번에는 그냥 파에 쳐놨네요. 여기가 공사 현장인 지점이고요. 도로 상태도 조금 불량해요. 잘못 또 신경 안 쓰고 걷다가 저런 데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르막 코스 돌입했고요. 자. 와, 확실히 요즘에 좀 뚱뚱해져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운동하는 양보다, 운동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식사로 흡수하는 칼로리 양이 많아가지고 약간 뚱뚱해지는 증상들이 생기네요. 오르막을 오를 때 숨이 찬다,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거는 체중이 좀 불어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침 한때 말이죠. 지금 이 오르막을 걸을 때, 와, 내가 어젯밤에 그걸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녁에, 네? 늦은 시간에 그 생각이 계속하면 좋은데 바로 망각. 네. 아, 나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로 좀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메뉴 구상 플러스 거기에 맞는 반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 번씩 중국 음식도 먹는데 중국 음식 먹을 때는 약간 예, 중국술 위주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과두주 좋죠. 이과두주 좋죠. 그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도수가 56도 완전 독주죠. 근데 오히려 예, 그런 도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술들은 오히려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딱 그냥 한잔 했을 때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면서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산뜻하거든요. 쫙 넘겨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과두주. 그리고 향긋한 풍미가 있죠. 중국 음식들 보면은 뭐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짬뽕, 예? 뭐 볶음밥, 잡채밥, 탕수육, 어? 난자완스, 뭐 깐소새우, 팔보채, 양장피,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뭔가 기름지다. 기름기가 많다. 그 기름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과두주. 이과두주 없으면 고량주도 좋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에 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그 풍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술들을 함께 곁들여 준다면 정말 식사하는 게 즐겁죠. 아, 그렇다고 오늘 제가 중국 음식을 먹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가 살짝 떠오르네요. 신기하죠. 저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와, 이 오르막길 걷는 게 힘들어져서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닐까. 이 오르막길을 걷는 이 아침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저녁에는 좀 소식을 해야지. 그럼 안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그 중에서 최초로 떠올랐던 중국 음식 플러스 이거도죠. 딱 혼술하기 좋은 이과두주의 사이즈. 예. 참 달달하죠. 그거 먹어주면은. 아니면은 가끔 그런 것도 하거든요. 얼음을 살짝 타가지고요. 예. 살짝 희석시키면서 먹어도 그것도 괜찮죠. 시원하게 이제, 예. 그 온도를 차갑게 이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살짝 묽어지면서 그것도 좀 괜찮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맛은 아니겠지만 살짝 묽어지면서 뭔가 그 나름의 또 풍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이 있네요. 와, 오늘 왜 이럴까요? 약간 돈가스 같은 거. 예. 돈가스도 좋지 않나요? 돈가스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취향이 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면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돈가스 플러스 쫄면 이런 느낌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골뱅이 소면 같은 거. 예.
돈가스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때는 뭘 먹어야 되느냐. 맥주죠. 단연코 맥주입니다. 돈가스의 안주 맥주. 같은 좀 중국 음식처럼 기름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이과두지보다는 쌉싸름한 이제 맥주로 가는 거죠. 자, 뭐 뭐든 좋습니다. 사실 뭐 이것저것 각 음식에 어울리는 술들이 뭐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라거 계통 시원하게 이제 한잔할 수 있는 청량감이 풍부한 라거로 한잔 해주면 더 좋죠. 물론 에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에일 같은 경우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좀 스테이크 같은 음식,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스파게티, 약간 묵직한 음식들, 약간 족발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독일식 족발이라고 하죠, 학센 이런 거 딱 먹을 때 조금 묵직한 에일 맥주, 흑맥주도 괜찮고요, 둥켈 같은 거. 그런 거 한잔 하면서, 와, 등캐리 그러고 보니까 학생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의 강남에서, 강남역 근처에서 옥토버페스트라고 가게가 있었는데요. 옥토버페스트. 거기서 학생을 팔았어요. 진짜 맥주 가게 치고는 홀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진짜 막 친구들 같이 거기서 막 한 옛날에 막 한 열댓 명씩 가가지고 막 거기서 계속 막 안주 막 리필하면서, 거기에 안주가 이제 약간 독일식 길다란 빵이거든요. 마치 그거를 진짜 안주 삼아가지고 과자처럼 먹는 거예요. 빵을 겉은 바삭 안은 촉촉 겉바속촉, 약간 그런 안주를 곁들여 가면서. 맥주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라거하고 에일이 적절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바이젠이라는 맥주가 있고, 그 다음 필스너, 그 다음 둥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된 하우스 맥주로 이제 즐기는 거죠. 약간 일종의 크래프트 비어를 처음 접한 게 그게 아니었었나 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넘었어요. 한 2010년? 한 그쯤 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맥주를 진짜 세계 맥주 뭐 포함해가지고 각종 다양한, 사실 크래프트 비어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좀 잠잠했었죠. 한 2010년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좀 경험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맥주, 남다른 취향 이런 걸 즐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아, 이 안주에는 뭐가 딱 어울리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뭐 먹지를 않죠. 막 주는 대로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하여튼 소주로 그냥 항상 소주를 꺼내는 사람들이죠. 뭐 중국 음식을 먹든 뭐 한식을 먹든 양식을 먹든. 양식에는 약간 소주가 좀 그런가요? 그럼 본인들도 양식을 잘 안 먹어요. 소주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메뉴에 맞춰서 음식을 이렇게 술을 선정을 하죠. 거기에 어울리는 주류, 반주로는 어떤 게 좋을 것이냐.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의 만찬을 위해서, 오늘의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술도 술이지만 그 술을 담을 수 있는 컵이죠. 네. 컵을 또 선정을 합니다. 네. 제가 컵을 워낙 또 좋아해가지고요. 맥주잔. 네. 맥주잔, 소주잔, 네. 이과두주잔, 뭐 위스키잔 이런 걸 또 잘 골라가지고, 네. 거기에 알맞는, 네, 디자인의 잔을 또 활용하고 하죠. 자, 시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 20여 분 지나고 있고요. 16시 50분이네요. 자, 오늘은 약간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렇죠, 트럭을 좀 피해서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씩 기획 상품들이 있거든요.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스텔라다, 필스노 우르켈이다 뭐 이러면은 그 캔 맥주들을 여러 개 이제 좀 대량 구매를 하면서 같이 컵을 끼워 가지고, 예, 그걸 마실 수 있는 맥주잔. 뭐 소주도 마찬가지죠. 소주 기획하면서 그 소주 잔을 또 같이 이렇게, 예, 약간 이벤트성으로 거기 끼워서 그렇게 팔거든요. 그러면 잔이 좀 예쁘다 싶으면, 와 이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딴 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픽업, 예, 해가지고 딱 카트에 담아가지고, 예, 주로 제 카트가 이제 음료수로 꾸려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 나오는 길에 보면은 되게 무거워요. 제 짐은 항상 좀 무겁습니다. 대부분 어떤 유리병에 담긴, 예, 그런 음료수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카트들보다는 조금 중량 면에서 좀 많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카트를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결국은, 예, 그런 이제 상품들을 실어 나르면서 거꾸로 운동 아닌 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요. 예,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당기는 운동. 예, 원암 덤벨로 하듯이 그 맥주가 가득 찬 그 박스를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좀 선회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좀 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이제 3월 말도 되기도 했는데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더 조금 더 신경 써야죠.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날이 점점 이제 더워질 것이고, 예, 뭔가 체력적인 보완을 또 해야죠. 예, 계속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늦게까지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적절한 선에서 좀 스탑을 좀 해주기도 하고, 예, 스스로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좀 만찬, 예, 맛있는 음식, 맛난 술 이런 거는 지금 걷기를 하는 중에, 예, 잠깐 상상을 좀 해보고요. 예, 이런 거를 다시 상상 속에 딱 가만히 보관을 해두고, 예, 실제 생활에서는, 예, 조금 더, 예, 우리
앞으로 할 일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런 생각들을 저녁에도 좀 할 수 있다면 바로 실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 오랜만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르막길이 남았네요. 여기를 이렇게 살 올라가주면 오늘 아침 방송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안경을 떨어뜨려가지고 안경이 깨져서 그거를 안경점에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별로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 1m? 1m도 채 안 될 거예요. 1m 높이도 안 되는 곳에서 툭 살짝 떨어뜨렸는데 그게 팅 하고 깨졌어요, 안경이. 안경이 막 그 렌즈가 되게 좋은 렌즈다고 해가지고 좀 비싸게 주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 안경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입고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서브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안경을 참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긴 약간 마스크도 쓴 상태에서 또 김이 서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하면 예,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멈칫하면서 이제 툭 떨어뜨리는 거. 예, 앞으로는 안 떨어뜨릴 거예요. 안경 새로 하기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이 좀 많이 서려가지고요. 안경 벗을 뻔했어요. 예, 웬만하면 안 벗겠습니다. 네, 오늘 좀 흐린 날씨고 우중충하긴 하지만 오늘도 좀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가 보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